쇼라 마 쇼라 마 쇼라 소리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주고 있잖아 엄마랑 브이로그 What's up, gang? We plush. Apartment. 10층. 10층. 아파트 전세가 비싸요. First of all, let's eat. I'm hungry. 전들이 굶주려 있죠. 뭘 굶주린진 물어보지 마세요. 이 중에서. 아, 오늘은 짜파게티 먹겠습니다. 제가 또 짜파게티 뒤지잖아요! 예! 아파트 10층! 굿! 와,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술게임의 또 장인으로서 제가 잘 안 믿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헌팅과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과 합숙을 하며 술을 마셔봤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냥 아파트 솔직히 로제님 노래 듣긴 했는데 어감이 좀 잘 안 받아. 아파트는 진짜로 뭐랄까 간접적으로 플러팅이 가능하며 스킨십을 도모하는 어떤 그녀와 내가 바라는 그녀와 연결고리를 찾는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란 말이죠. 왜냐면 아파트는 일단 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들어와야 돼.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플러팅과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모종의 스킨십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쪽 여자를 좋아해요. 여자 뭐 잘 되고 싶어요. 한번 보고 있다가 아파트 할 때 그 사람 손을 봐요. 그럼 그 사람이 뭐 랜덤으로 뜨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포개는 거야. 엄마! 저 잠깐 우리 지금 여거 그거 좀 도와주세요. 잠깐 일로 와보세요. 아버.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일로 와봐요. 야 이렇게 하든 내가 숫자를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자 할게요. 아파트 10층! 자 아니 나부터요. 1 2 3 4 5 6 아 나예요. 7 8 9 10 마셔라 소리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주고 있잖아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드세요 벌써 드세요
뭐라고? 보여주세요. 여자 드세요. 아이, 남자 흑기사. 흑기사 소원. 흑기 소원, 대신 말해주시면 내가 소원 있어요. 소원 있다고? 네, 소원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 거야? 아, 대신 내가 말해주잖아. 엄마 걸렸는데. 아. 대신 벌 받으라면 되잖아요. 아. 라면 끓여주세요. 알았어요. 정답인 겁니다. 네. 자, 보세요. 게임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꼬시고 싶다. 플러팅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봐봐, 근데 여자랑 했을 때 사람 많을 거 아니야. 이 여성을 노리는 늑대, 하이엔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손이 있는데 내가 손 만지고 싶은데 막 다른 애들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야. 빨리 해야 돼. 내가 이제 엄마를 꼬신다 해봐.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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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15층! 이게 플러팅이에요. 자, 맞아, 라면 끓여주세요. 포개란 말이죠. 이게 이제 레슬링 그립인데 많은 내용을 랩하고 있죠. 레슬링 하고 싶다. 아니라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제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바닥을 짓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릴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2, 3, 4, 5. 근데 이제 올리죠? 저 같은 이제 고수들은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집어넣어요, 이렇게. 15층! 나오세요. 싱크대 같은 데 있죠? 응? 이거 물 어떻게 쏟아요, 엄마? 엄마랑 수저를 펴지. 아, 그러면 안 되지. 잘 보세요. 뭐 있어야 되겠네. 알파메 일하는 법. 아, 엄마! 알파, 지금, 알파 수컷이잖아요. 알잖아요. 엄마가 나왔잖아. 엄마 배에서 나왔잖아. 내가! 그 수십 억 마리의 형제들을 이기고! 들어갔잖아. 헤엄쳤잖아.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와, 죽인다. 그죠? 빼놓을 수 없는 거. 붉은 갬채. 오늘은 매운 김치로 가겠습니다. 실비 김치. 매운 김치. 와. 하! 하! 아, 죽이죠. 이거를 입안에 칙칙칙. 한 번 더 해. 아파트 입주! 미쳤다, 말이 안 나온다. 그냥 한두 점. 이번 보셨어요? 답답죠. 기성용 씨랑 여러분이 그 닮았다는 그 기성용 씨랑 축하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하이라이트 나왔죠. 적고 슛. 일단 제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죠. 자, 정호연 가운데로 마루왕 한 번 더. 오, 좋아요. 좋았어. 슛. 선수 그래도 역시 운동 신경이 뛰어납니다. 예. 예. 이거는 박수 쳐줘야죠. 그렇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슈팅 타이밍에 저 접는 모습은 예. 너무나 좋았고요. 아, 이거는 이로운 선수의 슬라이딩 태클을 센스 있게 제치면서 슈팅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역시 한 가지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이 또 다른 운동에 금방 적응을 하죠. 자, 웰컴기 펀트 우리 100번째 안전성의 이유로. 데코라인 정리 후에 재개 중입니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잘 다녀올게요. 긴장 안 됐죠? 네. 긴장 안 됐죠? 네. 한 번 더. 아,
끝났네. 45분 어떻게 했어. 내가 45분 경기해 본 거는 롤밖에 없어. 긴장 안 되십니까? 긴장? 네. 아, 다 선수님들이랑 있었어. 그리고 또 좋은 지지고 이러니까. 네? 잘 하시던데. 지금 저기 어떤 어머니 제 공에 맞고 지금 병원에 실려가 지금. 아, 진짜요? 네? 아니 농담이야. 한 번씩 찍어서 다시 오시면 돼요. 유유유유유유유 끝입니다. 요요요요요요요요요 마요네즈. 진야가 좀 커버를 많이 해줘. 아 많이 뛰니까. 진야가 그러니까 약간 약간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이 마랑님이 약간 뒤에 있고 호연이가 많이 뛰어주고. 잘 알아요. 잘 알아. 네, 잘 알아요. 너 알아? 네 경상도 출신이나. 네? 네 어디서 만나? 부산 사람. 아 경상도 만나. 양팀 선수단의 사고 인사가 있겠습니다. 아 뛰어지긴 뛰어지는구나 그래도. 선수분들이 다 뛰니까 나도 뛸 수밖에 없다. 아, 강제로. 네. 제가 뭐라고 되게 좋은 기회 주시고 뜻깊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좋았고, 그리고 진짜 기성 씨 진짜 얼굴 엄청 작으시고 키 엄청 크시고 이제 모델처럼 생기셨어요. 근데 딱 아우라 자체가 되게 멋있어요. 멋있는 남자. 제가 기억했던 기성용 씨는 그거 있었잖아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답답자인데 이제는 되게 그냥 어른처럼 보였어. 어른처럼.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TV에서만 보고 국가대표 선수여서 저는 몰랐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리시더라고요. 몰랐어요. 되게 좋았어요. 제가 많은 진짜 와 왜 답답해서 뛰라는지 알겠더라. 거의 처음으로 프로선수분들과 저는 이제 인생 처음으로 진짜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다 보는 가운데서 그 그냥 공식 경기장에 천연잔디에 선수들이랑 뛰어본 게 진짜 거의 처음인데 답답해! 내가! 답답했어요. 프로는 프로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45분 뛰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체력은 죽지 않아서 뛰긴 뛰었었는데 정말 재밌는 경기 하고 왔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은행에서 주최한 이명웅, 기성용 자선축구대회 추천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일리 분들 신곡 나와서 한번 들어봤었어요. 소소하게 들을만 하던데? Cherish?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이 부분 추추추추 추추추추 Cherish I love 추추추추 Cherish I love. 근데 약간 좀 이게 좀 비싸더라고요. 추추추추추추추 I'm magnetic 추추추추추추추 I'm magnetic. 그리고 이번에 그 뭐야 거기서도 나왔던데요. 신곡이 그냥 대박이에요. 요새 어디지? 카레나님이 어디지? 카레나님이 에스파 위플래시. 위플래시 내가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위플래시 영화 보셨어요? 그 드러머 영화? 내가 그거 한 5번 봤거든요. 이번에 카레나님 정말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작년에 제 대박났죠? 홀스킹 에디션 부스터 두 번째가 10월 31일에 출시가 되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다 주세요. 이번 두 번째 에디션은요
제가 쇼미더바디 준비할 때 항상 입에 털어서 물로 쫙쫙쫙 마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물 없이도 먹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주 상큼한 오렌지랑 은은한 망고의 조화로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예, 먹어서 그냥 물 없이 씹어 먹으면 되게 빨리 흡수돼서 확실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번 에디션과 같이 카페인 함유량 되게 높였고 L-아르기닌이랑 L-테아닌 함유도 되게 높였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출시했던 홀스킨 첫 번째 부스터 에디션이 열흘 만에 완판이 돼서 더 이상 여러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회 놓치지 마시고 두고두고 두시면 진짜 후회 없는 부스터가 될 겁니다. 홀스킨 에디션 오리진 드라이스쿱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오에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며 진정한 대한민국 알파 수컷 쌍수컷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later.